충청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아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세 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세 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천원짜리로 바꿔와라. 천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천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천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천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천원. 천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세 번 열리던 방문이 천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 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예,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부도 이제 돈 한 푼 없고 다 날렸어. 보증쓴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 내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갖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그 수표로 갖고 어떤데. 그래갖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 캐러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에.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그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어서 보내요. 그럼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로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만약 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이제 70에 집을 정리했어.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가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을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갖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이름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 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 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거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에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학교가 필요해 되니까 4년제. 남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10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예요.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라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갖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좀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열 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한시모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 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아,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가서 대출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네.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줄미살 빠진 거야. 죄는 줄미살 빠진 건데 이 줄미살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때 5공화국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서 들으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벌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게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 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아,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기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네?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 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충청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아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세 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세 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세 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 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예,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것 같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부도 이제 돈 한 푼 없고 다 날렸어. 보증 쓴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 내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만 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그 수프로 갖고 어떤데 그러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캐로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에.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 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그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여서 보내요. 그걸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를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원씩 나와요. 아, 한 달에 100만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 쓸만하죠? 예. 네. 만약 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이제 70에 집을 정리해서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가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서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이런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공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탈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부로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에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그냥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학교가 필요해야 되니까 4년제. 남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라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갖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갖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야.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좀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열 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무님한테 갖다 줘. 한시무님한테. 한시무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 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십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네.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응?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성에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게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인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 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네?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인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